게임들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정품입니다. 저는 포켓몬 금만하고 루비는 안 했어요. 루비하고 사파이어는 누구한테 받았던 건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금은 제가 샀고 그 뭐냐 그 루비하고 사파이어는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산동에 전자상가 없어요. 없습니다. 됐어. 다 채웠어. 보급까지 하고 보급 다 돼있지. 마무동네 촌동네 아니냐고요? 촌동네라고요? 아, 참 뭘 좀 모르시네. 그런데 철산역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술집이 많은 동네예요. 그 정도로 번화갑니다. 옛날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번화가예요. 됐다. 이 녀석들 잡으라는 얘기죠? 이 녀석들 잡으라는 얘기죠? 얘네들 다 잡으면 되죠? 오케이. 제동님, 또 다른 함대가 오고 있는데요. 아, 저건 카탈리에나의 함대다. 일배충씨 또 만났군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기묘한 우연이군. 그런데 좀 더 기다려주지 않겠소? 나는 지금 결말 지어야 할 일이 있어. 헤이! 잠깐만요.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닌 줄 알지만 지금은 에제킬과 싸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되겠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노리는 것처럼 우리도 에제키엘 함대를 쫓고 있어. 게다가 에제키엘은 당신에게 있어서도 적이 아니던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틀려요. 에제키엘과 조안과 나는 공동의 적을 처부수기 위해 손을 잡았어요. 마르테니스 후작은 세계제패의 음모를 꾸민 악당으로 오빠 친구를 살해한 장본인이었어요. 그들 덕분에 원수를 갚았지만 다들 상처를 입었어요. 잘됐다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당신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무인이라면 상처 입은 적을 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 마슈, 절수하자. 에? 뭐라고요? 내 말이 안 들리냐? 절수하자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쳇, 감쪽같이 감원에 넘어갔군. 뭐라고 했나?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킥킥. 아, 이벤트 후에 세이브를 하라고요? 오케이. 이벤트 후에 세이브를 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벤트 후에 세이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이브하고 치면 돼요? 공격해요? 얘네들 잡으면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 안,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항하겠습니다. 기항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하고 좀 물 좀 채웁시다. 물 좀 다 채울게요. 자, 갑시다. 그러면 쟤네들 다 잡아버릴게요. 쟤네들 잡으면 근데 어떻게 돼요? 가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 뭐야, 어디 갔어?
뭐지? 뿌요! 없어지네요. 일단은 네, 런던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보고해야죠. 제 놓쳤다는 거 얘기해주려고 보고해야겠죠. 보고하러 갑시다. 잠깐, 너도 알고 있잖아. 내 사명은 무적함대를 섬멸시키는 거라는 걸. 한 가지 여쭤도 좋겠습니까? 뭐냐? 어째서 그때 에제키엘을 쳐부수지 않았습니까? 글쎄 어째서일까? 아, 그 신이 오토 에키스라고요? 카탈리나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야. 너도 함대를 지휘하게 되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 에즈키엘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틀림없다. 놈의 뒤를 쫓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드 해가지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가 로드 해가지고 잡는 거니까 혹시나 지게 되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게 되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자, 전 탑시다. 우오 몬칸다 얘 공격하라는 얘기요? 예? 얘 말하는 거예요? 똥또로똥 똥똥똥똥. 아무것도 없잖아. 다 사라지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사라져요, 사라져. 인물 정보요? 네, 전당 포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저기서 카탈리나 말 씹고 일배충 걸레는 뭐냐고요? 얘 이름이에요, 얘 이름. 캐릭터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전 스탯이 1이 된다고요? 마무가 1배충이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니죠? 그런데 이상한 얘기 하시면은 안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안 돼요. 자, 승무원 편성. 네, 알겠습니다. 아, 치킨 제독으로 바뀐다고요? 그런 게 있어? 자, 최대한, 네, 그 뭐냐, 인원수를 줄이고. 아이고, 실수했다. 아,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좀 돼가지고 그런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네요. 적합 편성 에이지오스.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요? 가자! 이제 런던으로 돌아갑시다. 런던으로 돌아갈게요. 또 몰상식하게 근데 카카오TV로 바뀌고 나서부터 막 신고하는 사람은 없겠죠? 카카오TV로 바뀌고 나서도 막 신고했다가 허위신고로 그냥 영정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은 그렇게 바꿔놓겠지? 저는 그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위신고 무고죄가 필요해. 철산동은 별 볼 일 없고 주변 인프라가 좋은데. 네? 광명이 배드타운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도착했다. 광명이 배드타운이라고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잘 발전된 배드타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안철수 국회의원도 와가지고 연설했대니까. 저 좀 뽑아달라고 연설했어요.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알겠죠? 거기에 유동인구든 네 그냥 인구든 많죠. 와무야 이거 켜나갈 거야? 네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퀘스트 벌써 3개나 깼는데? 보통 캐릭 하나당 퀘스트 한 3, 4개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지금 3개 정도 깼죠? 퀘스트? 배드타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한 턱 내고요. 한 턱 내고 선언 고용. 죽으면은 처음부터인데 갑자기 죽으면 처음부터 켜낭 다시 하냐 안자고? 네 그래야죠. 저 여러분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제 됐어요 아무니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무 와인병까지 들어가던데 오늘은 뭐 네? 아니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또 갑자기. 그럼 아무 죽고 방송 끝날 듯. 그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파스 여러분들은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무정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늘도 끝나고 고추쇼 할 거였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아이고, 왜 안 움직여. 잘못 누르고 있었네. 일단은 선언 좀 채워줍시다. 선언 좀 채워줄게요. 이게 전투로 하는 캐릭들은 진짜 단점이 큰 게 배 가지고 많이 이동을 못하고 좀 이렇게 노가다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여행하는 애들이나 돈 버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돈만 잘 벌고 여행만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전투하는 애들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방장님 조립식 쓰세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조립식 말씀하시는 거죠? 컴퓨터 말씀하시는 건가? 컴퓨터는 조립식이었어요. 네, 조립식입니다. 어? 뭐야 얘네들 왜 다 어디 갔어? 앤소니 라울
페르난. 네, 컴퓨터 조립식 써요. 됐나? 아, 승무원 비율 맞춰줘야겠다. 자, 갑판에다가 비율을 늘려줍시다. 자, 산토 도밍고 여기다 저장을 해주고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걸레기사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 보기 좋게 함대를 접었구만. 아, 수고했다. 그대에게 자기를 수여하겠다. 자, 한 번 더.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 다시. 자, 잘 오셨습니다, 걸레 준훈장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뭐지?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냥 유럽 원이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돼요, 유럽? 주점 한번 가볼까? 아, 주점은 이미 갔다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한참 유럽 어디지 한구 들러서 술 빨고 있으면 이벤트가 진행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런던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면 되지 뭐. 런던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면 되지. 아, 나 뭐 하는 거지? 또 잘못 채웠네요. LG 우승 잘못 채웠네. LG가 문제네, 이거. 마르세유 술집으로 가야 된다고요? 마르세유? 오케이, 마르세유 술집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마르세유가 어디죠? 정확히? 마르세유? 자, 발렌시앙에 일단은 기항을 해서 술집 한번 가볼게요. 뭐야, 여긴 안 되네? 그냥 런던 다시 가볼게요, 런던. 런던 다시 가봅시다, 여기. 여기 지금 다 막혀있는데. 요 주변에는 다 그 뭐냐 그 뭐냐 에스파니아가 먹어가지고 에스파니아가 먹고 있어가지고 딴 데로 가볼게요. 다시 런던으로 가볼게요. 리스본을 가볼까 한번?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또 퀘스트 꼬인 거 아닌가요? 왜 또 갑자기 진행이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오토는 왜 이렇게 퀘스트가 거지같이 돼있지? 저 왕한테 보고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긴 한데, 당연히 못 잡았으니까 못 잡았다고 일단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설마 또 뭐 퀘스트가 꼬인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다시 가서 물어보죠. 왕 아저씨, 저 왔는데 아직 못 잡았는딩. 자, 아, 명성 떨어졌네. 아씨,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발렌시아로 로드합시다. 어? 아이, 뭐야 이거 다른 거네. 런던. 이거 왜 거절하냐고요? 술집 가가지고 술 빨고 있으면은 에제키엘 사령관이랑 만나는 이벤트가 있다고요? 어? 어! 요 나왔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 진행되는 것 같네요. 아직도 에스파냐... 어? 아니네? 이거 아니네. 아이, 난 또 저 바뀌었길래 뭔가 나온 줄 알았네. 유럽 중부지방인가 그래요? 아니, 퀘스트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냥 아예 모르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명성만 되면 원래 딱딱 다 진행돼야 되는데 얘는 진행이 안 되네요. 마르세유 다시 가볼게요. 네, 마르세유 다시 가봅시다. 귀찮게 만들어놨네. 여기서 보급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바르세유가 여긴가? 아닌데, 바르셀로나인데 여기? 항구 이동, 바르세유. 여기다.
진행된다. 휴, 주점에 오면 항상 마음이 푸근해지죠. 너도 참 지독한 술꾼이군. 예, 그런데 이 가게 꽤 붐비네요. 어떤 한때가 기왕이라도 한 걸까요? 손님 죄송하지만 압석해 주시겠습니까? 아, 상관없어. 그럼 실례하겠네.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말이지. 아니,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보아하니 당신네들도 항해사인 것 같은데 영국 사람인가? 네, 이곳에 일이 있어서요. 당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세빌리아에서 일 때문에 여기 왔네.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이지만 말이지. 합석을 허락해준 사례로 자네들에게 술을 사고 싶은데. 오. 아니네, 나도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아서 뱃사람에게 어떤 건지 잘 알지. 주인장 이분들에게 맛있는 라임주를 내드리게. 예, 지금 가져갑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럼 사양 안고 받겠습니다. 야, 역시 공짜술은 정말로 맛있구만. 마셔, 너도 어쨌든 무인축에 끼는 인간이야. 조금은 사양할 줄도 알아야지. 무인이라고? 실례지만 당신들은... 아, 자기소개가 늦어서 죄송하네. 난 에스파니아 해군 소속 에제키엘이라네. 띠용? 당신이 에제키엘 사령관? 저는 일배춘 걸레 헨리 8세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함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자네가 그 전날 함대를 지휘한 지휘관인가?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째서 그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나? 그 당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소모한 상태였다네. 자네라면 그럼 우리들을 간단히 접었을 수 있었을 텐데. 무인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입니다. 후세 적이 약해지는 걸 기다렸다가 처익인 비열한이라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정면에서 부딪혀 싸우고 싶었지요. 에스파니아 명장인 당신과 말입니다. 자네는 유능한 제독인 것 같군. 무적함대와 정면에서 싸우고 싶다는 자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지금부터 한 달 후 장소는 세빌리아와 런던의 중간지점인 보르도 앞바다이네. 우리 함대는 그곳에서부터 세빌리아까지 이동하겠네. 자네는 그 사이 언제라도 우리 함대에 도전하게. 어떤가? 내 제안을 수락하겠나? 자, 여기서 노하라고요? 빨리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예스! 다 알았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후 손꼽아 기다리겠네. 호호호호. 제독님 괜찮습니까? 승패는 그때 운이다. 그보다 에제키엘 사령관과 싸울 수 있게 된 걸 기뻐해야겠지. 자, 에제키엘 사령관이랑 싸울 수 있나 보네요. 네, 저거 이기면 바로 엔딩이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제키엘가 약속한 날까지 앞으로 30일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도록 합시다. 쫙 다 채워주고요. 해설 방송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예전에 방송했던 거 올려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심하시면은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PD와무라고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들 볼 수 있어요. 그 뭐냐, 원하시는 게임, 뭐 보고 싶은 게임 있으면은 거기서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기다려주면은 아마도 올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놈들 감시하면서 죽일게요. 피디와무입니다. 피디와무. 자, 이제 세이브를 해줍시다. 여기서 세이브 해주고 가자. 자,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오겠죠? 저기 자, 마지막 결전을 치를 때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어? 저거 아냐? 잠깐만 이 자식인가? 윌렘 리베크 아니네. 와 해적이네 저거. 어? 뭐야? 이 자식이? 자 도망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동박 지향합시다. 어이 귀찮게 하네 이 자식이. 아, 이럴 때 이런 놈이랑 싸우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냥 항복합시다. 자 예금 해주고요. 저런 놈이랑 싸워가지고 지금 내 득볼 게 없죠. 좀 있으면 엔딩인데. 죽으면은 처음부터니까 죽으면 처음부터니까 저런 애들은 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요. 술 한잔 잠깐만요. 일단 쟤네들부터 처리를 좀 하고요. 귀찮게 구는 저 녀석들부터 처리를 좀 합시다. 제발 와무 이거 죽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악마같이 네, 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하, 참. 여러분들, 제가 깨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 참. 마무님, 언제부터 이렇게 쫄보가 되었습니까? 아유,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걸고 하는 건데, 네, 신중하게 가야죠, 신중하게. 이거 봐봐요. 졸려서 못 보겠다. 나는 자러 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주무셔야죠. 네, 인생문상이다님 들어가세요. 팍바. 자, 항복하면은 에 항복. 자, 항복하면은 돈 1,000원 주죠. 인사했어요. 인사했습니다. 위로 올라갑시다 이제. 어? 저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제고 포르든트야. 얘는 다른 애죠? 앞으로 16일 남았대요. 자, 다 출금해줍시다. 출금하고. 가자, 술 마시러 갈게요. 술 한잔 마셔주도록 합시다. 여관에서 버기는 게 나으려나? 어머 일배충씨? 자 여국가의 대화 자기 자랑 마치 본 것처럼 말하지만 안 속아요. 자 그렇다면은 서클렛을 선물해 주도록 합시다. 자 이거 받아. 아 좋아라 고마워요. 자 선물 또 해줍시다. 은재 머리 장식. 야 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 이런 여자 별로야. 내가 선물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여자 별로예요. 자 술 한잔 마셔줍시다. 도박도 한 판 해주고요. 히트 스텐. 어 뭐야 씨 안해 안해.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빠르게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빠르게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이제 엔딩을 봐야 되니까 빠르게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자, 10일 버텨줍시다. 10일 버텨줄게요. 아직 16일 남았다고 하니까 12일 버티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텨야 돼요. 오, 뭐야, 아이딘 레이스네. 됐다. 그냥 자, 이제 며칠 남았는지 봅시다. 네, 새벽이어가지고 다들 조용하게 구경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안 가네. 네, 말씀하세요. 오, 3일 남았대요. 이틀 남았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저장. 거기다 저장하자. 됐어, 가자. 야, 너 비켜. 세빌리아에서 보르도로 간다고 하니까 딱 보면은 있겠죠? 마무님이 생각하고 있는 고개 아이돌은 누구냐고요? 저는 고개를 뭐 그걸로 한다기보다는 뭐 아이돌 생각하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눈팅하는 거여가지고 아이디는 안 봐요. 아이디는 안 봅니다. 고전게임 갤러리 말씀하시는 거죠? 고전게임 갤러리. 아무, 이거 다음은 동급생이지? 아니요. 다른 게임 또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동급생은 벌써 했잖아요. 어, 에즈케일 온다. 여기다. 자, 만나줍시다. 일로 와봐. 오케이. 오, 자기가 붙네. 에즈케일 사령관, 둘 중 어느 한쪽에 이 바다에서 목숨을 다하게 될 것 같군요. 서로 최선을 다해 싸우자. 이 한판 싸움에 서로의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으니까. 에이, 넌 죽었어, 이 자식아. 갤리온이나 타고 다니는 놈이 어디서 감히. 이야호! 우후! 야호! 우후! 야호! 우후! 야호! 우후! 파샥! 우후! 파샥! 우후! 우후! 죽어! 오케이. 잡았죠? 질문 있냐? 질문 있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나를 저는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도예요, 중도 딱. 고를 거 없으면 고르겠는데, 네, 저는 중도를 지킵니다. 270. 445. 맨날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 막 이런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솔직히 누가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저 저는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과연 세군. 아닙니다.
운명의 여신이 제게 미소를 띄운 것 뿐이죠. 오, 얘 투표 대사를 하네.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자, 어서 최후의격을. 이야! 대격! 어, 뭐야? 왜 안 죽여? 에즈키의 사령관을 요한까지 전송하겠다. 농담 마십시오. 왜 적의 사령관을 살려주시는 겁니까? 무적함대는 정우섰다. 그것으로 내 임무는 끝난 거야. 제기라 우리 제동님은 어째서 이다지도 좋은 사람일까? 전장에서 떠봅시다. 아니, 오늘 싸움에서 깨달았네. 노병은 물러갈 뿐이라니. 에즈키의 사령관, 그럼 안녕히.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안 낼게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런던으로 가면 되나? 자, 일단 런던으로 가기 전에 저장을 해줍시다. 네, 이것으로 와무의 다음 팟방송도 여기서 종료합니다. 다음부터는 팝콘TV 아니죠. 팝콘TV 아니고요. 팝콘TV 아니고 그 뭐냐 카카오TV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 팝콘 VIP 제한 풀렸냐고요? 팝콘 안 한다니까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와, 와무 팝콘도 하나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케이. 저는 원래 다음파 딱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음파시 망한다고 해가지고. 어, 자, 여러분들 엔딩 봤습니다. 좋아, 저장하고. 일배충이요.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 공적을 지하에 맞이하는 바이다. 형성한 게 이럴 때 없사옵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베이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용건이냐, 길버트. 이놈이 영웅이라니 천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이놈은 적군 사령관을 빤히 보고서도 놓쳤습니다. 정말이냐, 일배충. 예, 베이아.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는가? 무적 함대를 파멸시킨다는 측명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아의 일전에 당당하게 응해주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기사의 목을 어떻게 뵐 수가 있겠습니까? 잘도 허풍했다는군. 닥쳐라, 길버트. 역시 내 눈이 틀림없던 것 같구나. 기사도 정신을 갖춘 그들의 왕실 해군 종사령관에 임명한다. 아, 아리가또. 자, 좋았어. 일배충은 에스파니아 무적함대를 선멸하여 국왕 헨리 8세와의 약속을 완수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엔 새로운 투쟁의 막이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 야, 저게 25살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저 얼굴이 25살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엔딩입니다. 엔딩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님 방종하고 미우기 한기 보러 가시나요? 어떻게 자... 네? 아니요, 자야죠. 네, 안녕하세요. 세기한님 안녕하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노안드립 치는 건지. 원배의 향기.
야, 와, 이거, 와, 이거 문제인? 금괴가 200톤이나 잠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대륙으로부터 금을 유송하는 선박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대요. 와, 쩐다. 황장님, 다른 게임도 하세요? 네, 저 게임 이것저것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 다 해요. 다 합니다. 지금까지 깬 게임이 거의, 제가 지금 여기서 방송을 1년하고 1개월 정도 했거든요. 1년 1개월 동안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씩,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 7시간 이상씩 해가지고, 네, 1년 1개월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깼을까요, 게임을? 엄청 깼겠죠? 엄청 많이 깼을 겁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영상 쌓여 있는 것만 봐도 네 엄청나게 그게 그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한 게 아니고 방송 시작하고 한 4개월 뒤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한 거여가지고 그게 그 정도인데 그 전에 더 많이 했었겠죠. 위닝도 해달라고요. 위닝이면 뭐 피파 온라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하면 19금 한번 하고 영정 가자.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위닝이 그 온라인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깬 것 중에 롤짱이 3분의 1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띠용? 아닌데. 아, 위닝 11 축구 게임 한 번도 테크노 월드컵인가 그거 말고는 축구 게임은 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뭐 시간 되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니 이대로는 아쉬운데 롱맨 2.5니 한 번 더 하죠. 아니요,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주인공도 얼굴들 다 나오죠 여기. 저게 25살이에요. 그런데 이게 25살이래. 네, 유튜브도 해요. 유튜브는 방송으로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방송한 것들 올리죠. 아, 가르쳐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깼어요. 자, 여러분들, 와, 끝났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